구독까지 눌러줬지 뭐예요, 여러분들? 아, 여러분들 너무 사랑스러워. 아니 무슨 강제 먹방도 아니고, 아니 나안 먹고. 왜 이렇게 강제 먹방 시켜도 돼요? 아니 그리고 무슨 치킨을 여기다 담습니까? 이게 뭔데요? 아니 여러분 사발에다가 치킨을 담는 경우가 어디 있는데요? 이건 좀 아니지. 이건 좀 오바 데이스지. 아, 진짜. 아. 난 생대파에 먹는 여자가 아닌데. 왜 생대파를 당연히 그냥 씻어가지고 갖다 줬지? 나막 냄새 나는 거안 먹는 여잔데? 어이가 없네. 그것도 두 개. 난 냄새 나는 거 피하는 여자야. 왜 갖다 주셨어요, 저기요? 이 양반아? 고추는 왜? 나는 치킨에 고추 안 먹어요. 오늘은 뭔가 먹방에 태클군. 먹방에 불만이 많은 먹방. 아니, 고추는 왜? 누가 치킨에다가 고추를 먹어? 진짜. 아니, 여기다가 이거로 갖다 줄게 아니라 캡차를 갖다 줘야지. 캡차에 찍어 먹는데. 갑자기 왜 갖다 줬지? 뭐 생으로 먹으라고? 고추를 왜 갖다 줘? 너 스트레스 받은 걸 풀라고 이거 줬나? 여러분 대파 겁나 큼. 아니 캡처가 불필요한데 우리 집 캡처가 없나? 그늘님 어서 오시고요. 나 원래 이런 무안 먹는데. 아니, 근데 둘이 갑자기 왜 치킨 시켰지? 시킨 날말 없었는데. 소스라도 찍어드려서 소스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? 여기다가 고추는 왜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요 가져가시고 캡차 갖다 주세요 캡차 도대체 고추는 왜요? 아니, 썩고 있겠네. 아니에요? 그래요 엄마 안 돼? 봐봐 있어 저도 배고파서 저녁 식사를 갖고 왔습니다. 잘했어. 같이 먹어요. 저 껍질 안 먹는 거 아시죠? BHC 치킨인가? 그런 거 같은데요? 아니면은 저거 뭐야? BBQ 아닌 거 같고? BBQ 아닌가? BBQ 후라이 아닌가? 이 와중에 파 엄청 비싼데. 파가 아무리 비싸도 저는 먹어야 돼요. 파가 있어야 돼요, 저는.
저 파 없으면 치킨 못 먹어요. 난 생대파에 먹는 여자가 아닌데. 아,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치킨에 오는 소스에만 찍어 드시고 캡처에는 한 번도 안 찍어 캡처에 한 번도 안 찍어 드신 거 아니에요? 말하는 제 입에 음식이 있어가지고 한 번도 캡처에 안 찍어 드셔 보셨죠? 아, 지금도 말이 이상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맛있어요. 어울려요. 어울린다고요. 결론은 어울린다는 거. 캡처랑 치킨이 맛있다는 뜻이에요. 알아들으셨죠? 가끔 혀가 꼬일 때가 많아. 말을 하다 보면 어떤 날에는 혀가 안 꼬이고 말이 쑥쑥 나오는데 어떤 날에는 혀가 계속 꼬여. 저는 먹어봤어요. 맞나요? 그쵸? 맛난다니까 생각보다. 생대파 씻었는데도 이거 생대파는 아무리 씻어도 이 안쪽에 모래가 있을 수가 있어요. 잘 봐야 돼. 한국 치킨이 너무 먹고 싶다고요? 어떡해. 원래 외국에 있으면 한국 음식이 그렇게 먹고 싶어져요. 인정. 물렁물렁 저희가. 통파는 배달 안 돼? 뭐 파를 배달해서 드세요? 파는 진짜 살아가 먹잖아요. 깜놀. 나도 말을 줄일 줄 안다고요. 깜놀. 깜짝 놀랐어요 보고 깜놀. 여러분들 말 줄일 줄 알아요? 아이쿠야. 이 안에 자라면은 이 뭐 물 같은 게 있거든요. 아, 얘 너무 많아. 아, 얘는 콧물처럼 알죠? 뭐 알죠? 미끌미끌해가지고 안 먹어. 난 개인적으로 아예 미끌미끌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. 이렇게 크다는 것은 진짜 이거는 비비큐라. 알죠? 비비큐가 좀 치킨이 크게 나는 거 아시죠? 껍질도 까고. 아, 나 껍질을 먹으면은 속이 메숙거려가지고. 원래 보통 이렇게 치킨 먹으면 안 돼요. 입에다 넣고 막 뜯어 먹어야 되는데. 에휴, 진짜 맛대가리 없게 먹죠? 새거 먹어야 돼요? 아, 미안하다. 너는 그래도 돼지가 아니니까 모두 돼지. 너는 지금 살아있지 않지?
근데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네. 나 배가 고프지 않은데. 원조가 여기 있구나. 여러분, 원조가 여기가 맞는 게, 그, 여러분, 뭐, TV에, 그 중국 마마님께서 또 대파를 먹는 걸로 등장을 하셨잖아요. 여러분, 제가 원조예요. 제가 훨씬 전부터 저는 유튜브에서 여러분, 대파 먹는 사람으로 난리가 났거든요. 근데 갑자기 그 중국에서는 그 마마님이 이제 대파 드시는 걸로 나오셔가지고, 저랑 같이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. 여러분들이. 두 분이서 한번 같이 대파 먹는 거 보고 싶어요. 이런. 솔직히 말해봐요. 먹고 싶어 죽겠죠? 아니라고요? 여러분, 한입 드십시오. 맛있긴 맛있네. 아, 근데 진짜 대파랑 그냥 파채 말고 진짜 생대파랑 치킨이랑 어울려요. 그리고 케찹이랑도 어울려요. 저 오죽하면은 이게 대파가 없으면 치킨을 뭐 먹겠어요, 여러분? 왜 물렁물렁한 거. 아, 이래서 이걸 먹을 때는 남자들이 좀 안 봤으면 좋겠다. 우리 남자분들 나가게 누르세요. 아, 우리 여자분들만 보십시오. 저도 나름 여자라서요. 남자분들이 이런 거 보면 좀 부끄럽네요. 저 그냥 오늘의 이런 걸 먹을 때는 저 잊어주세요. 나가게 누르세요. 이러니 남자들은 내 방송 안 보지. 여러분들이 여자친구가 생대파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싫죠. 냄새 날까봐. 생대파 먹는 여자랑 뽀뽀한다고 생각해봐요. 도망갈 것 같죠. 제가 꿈속에서 한번 도망가게 해야겠다. 기다리세요. 이거 지금 이만큼 남았습니다, 여러분. 나 안 먹어요. 나 지금 하나의 반을 먹었어요. 하나의 반을. 생대파를. 얘도 하나의 반을 먹은 것 같은데? 배불러. 사람은 여기 오면 안 돼요. 알겠습니까? 네. 안녕하세요. 왜 갑자기 내 이렇게 말 잘 듣는 거야? 해가 서쪽에서 떴나? 나 내일이라고 할 줄 상상도 못 했는데. 치킨인데? 기분이 좋다. 사람 기분이 좋아? 야, 근데 이 치킨 이름이 뭐야? BBQ. 아, 비. 사람 너무 가릴 거야. 사람 다들 거 여러분 봤죠? BBQ라고 하는 거. 맞췄죠?
이런 여자예요. 예?